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미스터리 스케치입니다. 3명부터 6명까지 할 수 있는 파티 게임이고요. 주변 배경의 그림을 통해서 다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을 맞추는 연상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요 뒷면이 물음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난이도에 따라서 쉬움, 보통, 어려움 이런 카드가 합해서 총 240여 장이 있습니다. 자, 이건 뒷면이고요. 앞면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쉬움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자, 보통, 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움, 자, 어려움은 좀 색다른 이런 다양한 사람이나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나눠 갖고 플레이하게 되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투명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투명판 아래에다가 여기 카드를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깔아 놓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커가 있고요. 자, 먼저 그림판 하나씩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카드는 난이도를 어떻게 할지 상의한 다음에 한 장씩 나누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난이도 쉬움으로 하시고요. 나중에는 이 카드를 잘 섞어서 한 장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나누어 받은 이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가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시고 그림판 아래쪽에다가 넣어 두시는데요. 뒤집어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모양을 비스듬하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면서 이 그림의 배경을 완성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각 플레이어들은 이 그림 카드에 어울리는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릴 때 숫자나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글씨나 뭐 이런 거를 쓰면 안 되고요. 이 그림을 따라서 그려도 당연히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가 그리면 요것을 가리고 밑에 있는 카드를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오래 기다릴 순 없고요. 한 10초 정도 여유를 준 다음에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어떤 그림인지 한번 의견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명씩 요 그림을 전체 플레이어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 플레이어부터 여기에 뭐가 빠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떤 플레이어는 망치, 뭐 이렇게 말한 플레이어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플레이어는 뭐 톱, 어떤 플레이어는 나무 막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답이 나올 거고요. 답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를 하시고요. 가장 근접한 거의 정답을 말한 플레이어에게 요 그림 카드를 주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카드 한 장당 1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한번 정답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보여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도 돌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답이 아무도 없다, 너무 어렵게 그리거나 아니면 요 그림의 내용이 어려워서 아무도 맞추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요 그림 카드는 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플레이어가 이거에 대한 정답을 얘기했을 때 정확히 맞으면 정답 이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비슷한 경우에는 비슷해, 그리고 아주 다른 경우에는 땡 또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전부 다 한번 돌아가면서 정답을 체크했다면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지우고 자,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라운드 자, 7라운드 후에 요 카드를 가장 많이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합니다. 물론 뭐 동률이라면 같이 승리의 기쁨을 느끼면 되겠죠. 자, 텔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임은 단어를 보고 그림으로 표현한 반면에 이 미스터리 스케치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고 주변 배경을 통해서 연상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좀 색다른 것 같고요. 자, 이 게임은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코드네임 픽처스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런 그림 카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게임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림 카드가 있는 이런 게임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색다른 많이 있죠? 자, 코드네임 픽처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있고요. 쉽게 연상되지 않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여러 장의 그림 카드를 깔아놓고서 어느 카드를 보고 그렸는지, 어느 카드를 떠올리면서 배경을 그렸는지 골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응용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색다르게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카드들이 많은 게임들 뭐가 있는지 보셔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수업에 활용하신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경을 간단히 그린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여기에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가 전등이 있으니까 이 전등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빛을 좋아하는 뭐 동물이나 벌레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올 텐데요. 이런 다양한 답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렇게 정답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바로 스위치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동기부여를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배경을 이용해서 그림 카드를 맞춘다라고 하는 아주 참신한 발상의 게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스터리 스케치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